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 1월 15일 바른음원협동조합 일명 바음협의 토론회 뮤세행이 열렸습니다. 바음협은 현재 음원유통구조가 불합리하다면서 뮤지션 신대철을 중심으로 신설된 대한음원유통조합이죠. 뮤생은 아마도 미생을 음악인에 적용한 패러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과연 바음협이 추구하는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그걸 언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창립총회를 가진 것이 작년 7월이었고 홈페이지를 오픈한 것이 작년 11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음원 유통 사이트 오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답답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신대철 대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나름 속도를 낸다고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올해 새롭고 공정한 음원 플랫폼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플랫폼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도 답답함은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바음협의 시도는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우선돼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은 가리온의 곡 하나 듣겠습니다. 가리온의 MC 메타가 이번에 바음협의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2005년 발표된 이 그룹의 대표적인 히트곡 무투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백지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기획단장의 입장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 만들어놨는데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걸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발표만 남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이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에 이어서 연말 정산 파동까지 여기에 이르르면서 꼼수 증세 논란이 상당히 불붙었었죠. 이 불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황당한 분은 아무래도 1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한 기획단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기획단 단장을 맡고 계신 이규식 연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제 갑자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기획단에서는 먼저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언론 발표를 보고 아셨다고 한다면 더 놀라셨겠네요? 뭐 좀, 예. 네. 아니, 그러면은 기획단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뭐,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네. 그 한두 분이 저한테 연락,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조금 허탈하다. 안타깝고 허탈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뭐. 네.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단장님은 예상 못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최근까지도 이 문형표 장관이 굉장히 이 건보 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갑자기 이렇게 기획단에도 알리지 않고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것까지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짐작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원의 멤버들이 네. 뭐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전문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뭐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느냐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지 네. 이게 왜 뭐 정부가 태도를 바꾸고 왜 이랬냐 여기까지는 저희들은 뭐 솔직히 그건 저희들 관심 대상이 아니죠 뭐.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예, 예. 사람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기획단은 이게 만드시기만 하셨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 힌트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 연말정산 파동 보셨잖아요. 이 서민들이 내 주머니만 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보 개혁을 해서 누군가가 또 손해보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많은 추측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그렇게 추측하는구만요. 우리 기획단 예. 의원은 그렇게 추측한 사람들 추측한 사람들 없고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 추측해서 예. 태도가 바뀌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한데. 동의 예. 여부는 밝히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을 하셨잖아요. 예. 개편안은 다 나왔죠. 모형이. 예. 한 7가지 대안을 만들었고. 네. 그 대안 중에 이제 어느 것을 정부에 건의할까. 그거는 마지막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네. 그거는 남겨놨었죠. 그게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위원회 열렸으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7개 대안을 다 정부에 건의할 거냐, 네. 아니면 한 5개 정도 뭐 건의할 건가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최종 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그랬죠. 많이 허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네. 드는데요. 그러면은 7개 안. 만드신 취지는 소득 중심의 개편이라고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소득 중심으로 한다는 게 직장 근로자들은 네. 다 소득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로소득 중심으로. 그런데 네. 이제 취업 가입자들은 아시다시피 이 소득이 500만 원 이하 되는 세대들은 뭐 성 이제 자녀들의 가구원들의 성, 연령, 가구원수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소득을 대체해서 네. 보험료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들 소득 신고가 부적하다 보니까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랬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소위 모순도 나오고 네. 거기서 이제 민원도 나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성, 연령 이런 요소는 빼고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가급적 이제 소득 위주로 해보자 하고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쭉 했죠.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실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건보료를 더 물리거나 실제로 예. 물리거나 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7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중에서도 좀 유력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나요? 그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게 네.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때 위원장이라고 예를 들어 1안을 하자. 뭐 4만이 제일 낫다 네. 이런 이야기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위원들이 7개 안을 다 올리자 이러면 뭐 다 올리는 거고 위원들이 그중에 뭐 한 두 개쯤은 좀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뭐 정부가 정책 판단하는데 좀 어렵죠. 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줄이자 이러면 그 줄이기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안이 가장 뭐 그럴듯하다,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개편안의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돈을 더 버는 사람 말하자면은 고소득자 그리고 뭐 종합소득 같은 것들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더 내게 돼 있는 구조는 맞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기획단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기획단 부가체
개편의 목적을 예. 형평성을 이제 개선하자. 보험료 부과에 불형평한 요소를 가급적 형평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 원칙은 예를 들어 부가체계를 고치기 전과 후에 재정 그 수입은 똑같이 만들어 보자.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중에 소득은 많은데 그냥 이제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무임승차 하는 경우 네. 지역에는 그런 제도 없거든요. 직장 그렇죠. 근로조치 그런 게 있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배제하자. 무임승차자는 제대로 배제하자. 뭐 이런 원칙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서 소득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네. 부담이 생기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당연하죠. 거니까 괜찮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직장하고 지역하고 소득도 기준이 지역 가입자는 이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네. 직장은 근로소득만 하니까 이제 직장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또 형평이 안 맞다. 예. 이래서 이제 그걸 고치자. 이렇게 직장에도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가 좀 올라가게 되죠. 이른바 부자 직장인이요? 그렇죠. 예. 일반 근로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네. 이제 종합소득,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소위 말하자면 여유가 많은 직장 가입자 이쪽은 이제 보험료 네. 올라가게 되죠.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 벌써 이제 그렇죠. 1년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 지역 보험료의 모순이 지금 현재는 소득이 500만 원 안 되는 거로 나타난 사람들은 네. 그 집안 식구들의 나이나 남자 여자냐 성 그다음에 식구 수가 얼마냐 이런 것 따져가지고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까 뭐 송파 세모녀 가정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거의 뭐 월 한 6만 원까지 5만 네. 8천 원까지 이래 나오고 이러다 보니 부담에 벅차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쳐져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예. 직장에 보면 최저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막 요까지는 사회보험에는 누구든지 보험료 내야 되니까 네. 그 원칙에서 그 사람들이 직장 가입자 한 달에 16,480원 됩니다. 최저 보험료가. 그러면 지역에도 그걸 적용하자. 그러면 송파세 모녀의 경우 같으면 이번에 우리 개편한 대로 가면 한 달에 16,480원 내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부담이 확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거의 그 소위 없는 이런 사람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원칙이. 그러면 이제 그런 원칙을 적용하면 뭐 그런 분들은 월 16,480원은 정해졌지만은 뭐 경감 얼마 해주면 뭐 많은 건처될 수도 있고 많은 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번 나왔으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주는 네. 보험료 예. 예 안 시달리도 되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가 돼버리니까요. 이렇게 고소득 그 자들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받고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개편안이 됐어야 사실 어떤 그 형평성이 많이 맞춰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미뤄졌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뭐 지금 이제 결국 여론이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요. 언론에서도 이래 이제 아 이거 아쉽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뭐 정부도 뭐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만 좀 뭐 숨 고르기 하자 이런 거니까 여론이 이래 되면 뭐 조만간에 또 그 저희들이 만든 안을 우리가 축소 뭐 몇 개로 일곱 개 안을 이렇게 뭐 선택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대안을 또 정부가 또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믿어봅시다, 뭐. 그러면은 기획단은 해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기획단이 이제 더 만나서 뭘 한다는 게. 예. 뭐 제가 기획단 위원들 회의합시다 하기도 그렇고. 예. 예.
다들 지금 완전 허탈한 상태인데 뭐 지금 기획단 위원회 살리 넣지 않은 것도 좀 그렇죠. 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 복지부에서요. 아직 그 문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아, 연락도 아직 안 왔나요? 제가 협의 아니 뭐 저 이런 그걸 예. 해서 네. 지금 뭐 당분간 논의 중단한다 이런 통보는 받았고 네. 그 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야기할 완전 기분도 아니고 해서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뭐랄까요? 지금의 눈치를 보다가 정말 시행을 해야 되는 걸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아, 가부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고 예. 이 건보료 체계 개편을 통해서 여러 형평성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더 많이 미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네. 뭐 물론 정책 우선순위를 다 정하겠지만은 예. 이 건보료 개편은 굉장히 시급한 저 과제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뭐 보험 급여 확대, 보장성 강화 이런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건 매달 내거든요. 그렇죠. 보장성이라면 이 의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지만은 네. 의료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보장성 혜택을 잘 못 느낀답니까? 부담만 되죠. 그런데 네. 이거는 보험료는 매달 낸다니까. 예. 그렇게 좀 보험료가 불합리하다. 이게 내가 형평이 안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험료 낼 때마다 우라성이 터지니까 네. 이제 민원 제기하고 1년에 민원이 뭐 6천만 건 이래 올라오는 이런 사회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 비록 이번에 조금 논의를 중단했지만은 정부에서 빨리 네. 대안 만들어서 결국 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네.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죠. 예. 하루 예. 빨리 좀 그 시기가 예. 미뤄지지 않고 시행이 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기획을 하셨던 기획단 단장이셨던 이규식 연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2588 대리운전 2588-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아,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르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르 정렬 차오르 정렬 2588-2588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바꾸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네, 생생경제 3부 마치고요. 4부에서는 빅데이터 경제와 라디오 인크루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는 올겨울의 잇 아이템, 핫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라디오 인크루 등에서는 여러 취업 정보들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고 있는데요. 방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게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레에서 칸딘스키전 관람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9251님 나라 기본정책을 조삼모세식으로 해버리면 신뢰를 상실하게 되겠죠 라고 하셨고요. 1733님 정책이 정치인가요?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샵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도넛 경제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처럼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인 제조업 공장이 사라지는 경제를 뜻합니다. 1980년대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떠나고 본사만 미국에 남아있는 현상을 가리켜 나온 말인데요. 한국도 급속하게 도넛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 증가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7배 빠르다고 해서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기업들도 새로 짓는 공장들을 외국에 짓는 경우가 많죠. 도넛 경제의 반대말로 피자 경제도 있습니다. 오븐 속에서 치즈가 부풀어 오르면서 통통해지는 피자처럼 제조업의 투자 여건이 잘 조성돼서 내수 위축을 막고 성장하는 경제를 뜻하는 거죠.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의 시작은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트렌디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죠. 네, 그래야죠. 그렇군요. 오늘은 복고 열풍인데요. 네. 이 복고가 어떤 식으로 소셜에서 나타나나요? 이 소셜에 지금 복고라는 표현들, 뭐 추억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사실 현재가 힘들면 과거를 또 그렇죠. 그리워한다고 하고 예. 또 이 복고가 뜨는 이유가 불황이다라고 과거에 또 많이들 그런 결과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SNS 데이터 분석하면 이 복고를 언급한 비율하고 소비를 네. 언급한 비율을 보면 딱 역비례해요. 반비례. 네, 반비례하고 그래서 이제 구매한다, 뭐 산다 이런 빈도는 적어지고 뭐 추억, 뭐 그립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아니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높아요. 네. 불경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셜 보면은요. 특히나 이제 그 사진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네. 불황은 무슨 불황? 막 뭐 맨날 샀다는 거 올리던데요? 네. 근데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예. 네, 이제 뭘 사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요새 뭐 사람들이 사는 것들 또 뭐 꼭 산다라는 의미보다도 핫한 이슈들을 찾아보면은 네. 작년에 거의 뭐 10월, 11월까지 허니버터칩이 1위였거든요. 네. 근데 12월은 허니버터칩보다 루피망고가 떴어요. 그 털실이요? 네네. 예, 털실 예. 이름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되게 급상승 키워드로 예,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예, 이게 손뜨개 모자? 로 예. 일단은 많이들 예. 금방 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2주 안 걸린다 그랬나 좀 그러더라고요. 예. 2주나 걸려요. 근데 이게 뜨개질 아이템인데 예쁘긴 예쁘던데 이게 갑자기 인기를 끈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전에도 이제 이런 뭐 그 신생아들 모자 이런 것들 뜨는 것들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우리 그 드라마였었죠. 2010년에 장인이 한땀 한땀 이렇게 했다라는 시크릿 가든인가요? 예. 예, 그 현빈이 그 드라마에서 출연인이요? 예, 그 한땀 한땀이라는 표현이 여기 루피망고랑 많이 그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한땀 한땀이라는 걸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람들은 뭐 가방도 이제 뭐 만들고 썼었고 예. 또 인형이나 지갑 그리고 이제 팔찌가 이제 최근 들어 2013년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가죽공예로 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내가 갖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네. 이 루피망고로 나타난 것 같아요. 참 부지런들 하세요, 보면은.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이 루피망고. 이거 왜 뜨게 된 거죠?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예인들이 일단은 그 붐을 사람들에게 많이 일으켜줬어요. 아, 예쁜 사람들이 많이 썼군요. 네,
일단 제 공효진의 연예인이 언급이 많이 됐고요. 네. 소셜상에는. 그리고 이제 2위가 김희선. 예. 예. 그리고 3위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조카로 커플로 예, 썼던 엄정화.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에 나왔던 최지우가. 아, 본 것 예, 같네요. 예, 예. 이렇게 많이들 인기를 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예. 직접들 뜬다고 해요? 아니면은 뭐 떠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관련 원문을 보면은요. 네. 우리 엄마가 떠준 루피 망고 아주 따숩네요. 어머니 좋아요. 굿굿굿.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네. 질투심이 유발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따서 예.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원문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루피 망고 가장 많이 사용된 인물은 엄마예요. 엄마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우리 제작진들이 모자를 좋아해요. 네. 하나씩 떠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잘 계속 어울리고. 쓰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전 엄마는 아닙니다만은 제작진에게 좀 떠주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루피 망고가 모자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그러대요? 네, 워머, 목도리 이렇게도 이제 만들어서 그런데 네. 모자는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많이들 떠서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계시고요. 하나도 아니고 색깔별로 갖고 이게요, 있어요? 이게요, 보니까 예. 똑같은 사람이 모자 예. 하나 뜨기 시작하면 워머와 목도리까지 다 결국에는 종착역은 목도리로. 예. 일종의 중독성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네. 네. 한번 뜨기가 어렵지 한번 뜨기 시작하면 잘 되나 봐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루피망고 털실이 굉장히 이렇게 두꺼워서 뜨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재료는 어디서 파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에서 많이 재료를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싸지는 않아요. 얼마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를 사는 게 더 싸겠는데요, 그냥? 실제 루피망고를 파는 가격은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루피망고를 파는 가격은 30만 원 정도 줘야지. 왜냐하면 이제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그렇죠. 걸로. 장인의 정신이 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불황이기 때문에 꼭 루피망고다라고 연관을 짓기는 좀 무리한 부분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네. 이 털실 재료가 그렇게 싸지 않다 보니까 공구하는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루피망고 공구. 네. 털실 네. 공구를 해서 그래도 이제 좀 더 가격을 싸게 예.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컬러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레이가 제일 인기가 있는 색깔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핑크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쁘긴 예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쁜 아이들이 쓴 걸 봐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뭐 가짜냐 진짜냐 이런 논란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뭐 정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뜨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이게 10월부터는 이제 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뜨다. 네. 였다가 이제는 쓰다. 아, 쓰다. 이제는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네. 만들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중간에 이제 뜬 이후에 만들다. 이제 만들다. 그리고 이제 쓰다. 요렇게 이제 준비들을 해서 이제 많이들 쓰고 다니시는 이제 네. 그런 추세죠. 네. 그런 건 있지 않나요? 그 유행이라는 게 그 유행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뭐 핫한 이슈들은 한 6개월까지는 가진 않는 것 같아요. 허니버터칩 인기는 어떻게 됐어요? 허니버터칩은 이제 그 아류작 으로 이제 허니통통 막 이런 예. 것들 그리고 허니 예. 시리즈가 이게 먹는 거에서 지금은 이제 바르는 화장품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예, 확장이 됐고요. 예. 이 허니가 갖는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아직은 좋아서 허니를 갖고 제품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아직도요. 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지금 예. 또 대안은 없으니까. 예. 딱히 대안이 기업 없으니까. 입장에서는 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 허니라는 키워드는 가져가는 거. 막걸리도 걸로. 허니 막걸리 있으면 좋아. 같아요. 네. 막걸리는 예. 원래 달잖아요. 예. 예. 아, 술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허니가 지금 화장품으로 넘어간 것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허니가 화장품 말고는요. 네.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입는 그런 것들에서도 허니 제품을 넣어서 뭔가 좀 몸에 부드러운 예, 느낌 예, 그렇게 하는 걸로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허니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예. 예,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걸 본 것 같기는 해요. 옷인데 그러니까 이게
꿀벌들이 있는 벌집 모양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무늬가 들어갔다고 허니 콤보 뭐 가디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던데 네네. 너무 유행 타는 장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이 루피 망고 어쨌든 그 소비하고도 연결이 되고 복고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아까 그 신생아 모자뜨기 같은 네.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어질까요 계속? 이 루피 망고가 결국에는 이 셀프 문화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네.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 셀프 문화라는 게 이 불황하고도 조금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 내 집을 내가 스스로 수리한다거나 또 이제 셀프 컷 네. 그러니까 머리를 내가 직접 자르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인데 네. 예, 이런 머리는 장인한테 예.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예. 사심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셀프 컷이 예. 지금 많이 또 사람들에게 네. 내가 머리 이렇게 혼자 잘랐다라는 예. 사진들 올려서 아, 그래요? 예, 공유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실 루피망고는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네. 잘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는 용도로 많이 처음에 쓰이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나의 정성과 또 뭔가 좀 아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예,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알려줬는데요. 허니 막걸리 진짜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꿀이 들어간 걸 홍대 앞에서 많이 판다고 하네요.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최준 이사님 네. 당장 그리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방송 끝나는 대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자꾸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취업시장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두드려볼 만한 곳들은 언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에는요. 어느 직종이 좀 인기가 좋은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 채용 유형들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네. 채용시장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많이 뽑히고 하는 그런 직종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고 또 채용의 어떤 규모도 좀 있는 직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인크루트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자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던 이력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남녀 응답자 모두 경영, 인사, 총무, 사무 직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위부터는 그 남녀가 조금 다른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 남성의 경우에는 무역, 영업, 판매, 매장 관리가 2위를 차지했고요. 예.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 그리고 생산, 정비, 기능,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기계화학, 연구개발 뭐 이런 직종들이 차례로 상위 랭크가 됐고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재무회계 경리가 2위로 뽑혔고 무역, 영업, 판매, 매장 관리가 3위, 마케팅, 광고, 홍보조사가 4위, 네. 디자인이 5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2위부터는 남녀가 서로 다른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남녀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가장 많은 그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경영, 인사, 총무, 사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순위가 나타나는 이유도 분석을 해보셨죠? 네, 이렇게 그 경영인사 총무 사무 직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뭐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공이랑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학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흥미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요즘 취업이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영이나 경제학 등의 상경계열 쪽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공계열은 조금 제외죠. 예. 네. 뭐 이렇게 전국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니까 선호하는 예. 직종에 쏠린 현상도 당연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또 상경계열이 아닌 인문이나 어문계열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무직 이외에 딱히 이렇게 선택할 직종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사실 같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서비스나 생산 정비 기능 뭐 이런 직종과 비교를 했을 때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작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조금 다르게 본다면 예. 구직자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원하는 직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직자들이 단순히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한 동경 그리고 네. 육체노동이 적다는 이유로 사무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해석이 되는데 뭐 보통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깊은 이해나 그 선호도가 없을 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보편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직종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으로 꼽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이 네. 선호하는 직종에 가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네, 마음인데 네. 여기에서 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 좀 눈에 띄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굳이 경영인사 총무 사무가 아니더라도 네.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의 채용 동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채용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뭐 대기업을 예로 들자면 삼성 직무능력평가시험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부터는 직무 분야를 강화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헌혈이나 봉사활동 횟수를 평가를 해서 네. 사회 공헌도 부분을 높게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뽑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경영에서 총무상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 네. 뭐 희망하는 직무가 경영 지원이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스펙을 가지고 주로 사람을 뽑았다면 이제 변화하는 채용의 과정에서는 직무와 연관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내가 경영 지원과 관련된 직무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경영 지원이라는 건 예. 기업이 이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회사 내 각 부서들의 어떤 지식이나 뭐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네. 또 다양한 부서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 관계나 뭐 이런 것들도 직무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조직력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경영 지원을 지원하는 그 구직자라면 직무 역량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채용 방식도 일정한 기간에 공채를 통해서 네. 한꺼번에 뽑는 것보다 수시 채용, 네. 상시 채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눈에 띄던데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채용의 방식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채, 상시 채용, 수시 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구직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채용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기업에서 모집 일정이나 분야, 또 예상 채용 인원 등을 이제 미리 계획하고 공지해서 채용을 하는 그 형태이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기업에서 정한 자격 요건 충족이 되면 모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다수의 지원자가 입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채고요. 네. 또 수시 채용은 기업마다 이제 중간중간 티오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결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그때그때 채용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소수의 인원을 뽑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공석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입보다는 경력직 쪽에 채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이슈가 됐던 많이 이슈가 되고 상시 채용은 네. 뭐 이렇게 마감 기한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늘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개념의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을 때 그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의 이력서를 볼 수 있도록 네. 늘 언제나 열려있는 그 인력 풀에 내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 이렇게 뽑는 것이 상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역량을 좀 강화한 그렇죠. 그런 이력서를 그렇죠. 좀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유형이 이 중에서 좀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공석들이 있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석이 발생을 할 때마다 기업에서는 공채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네.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데 번거로운 그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시나 상시 채용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네. 공채를 준비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준비 네.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미리 이제 공지를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채용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뽑겠다라는 공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이번에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 대비 방법인데요. 보통은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인적성 검사나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채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수시나 상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대한 나의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특정 네? 일정 기간 내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공석이 발생을 했을 때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 공고가 뜰지 모른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평소에 가고 싶어했던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요즘 이제 취업포털 같은 데서 관심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 기업에 이제 채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시 같은 것들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렇게 채용이 있을 때 내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시 채용의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한 게 있어요. 조사 인사 담당자 174명에게 상시 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구직자들에게 호감이 생길 때가 언제냐 네. 여쭤봤더니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는 구직자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결국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네. 알고 있는 구직자여야 인사 담당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인재를 채용하고자 했을 때 그런 구직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성을 보이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채용 시장의 문은 좀 활짝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본부장이었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한 의견 저희가 여쭤봤었죠. 1124님, 소득 없는 영세민에게는 만 원이라도 징수를 하면서 왜 근로소득이 월 7, 8천을 넘는 사람들이나 또 지역가입자 최상위 소득자들에게 소득 인정을 고정시켜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여론에 휩쓸리는 정책은 이미 철학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8862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필립스 컬렉션 전 티켓 당첨자는 9251님입니다. 저희가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금요 기획에서도 이 건보 부가체계 무산 논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